임신. 아, 임신. 네, 선생님 계획 언제 가지세요? 저는 늘상 계획이 있습니다. 근데 좀 맘 같지가 않아요, 정말.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예쁜 아기 천사들이 나 어떡하지, 눈물 나려고 그런다. 아, 그래요? 안 찾아오는 그런 부부들도 이제 계시기 때문에 어떡하지? 임신할 때 준비할 것들 뭐 있어요, 선생님? 울지 말아요, 갑자기. 할말없게 하시면서 지금. 이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계세요. 이제 뭐 아기 물품을 갖다 놓으면은, 또는 아기 신발이나 이런 것들 머리맡에 놓으면은 뭐 아기가 빨리 찾아온다, 그 신발을 찾으러 신으러 빨리 찾아온다, 뭐 애기 옷이나 이런 걸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대요. 근데 그거는 정말 오해세요. 그러시면 안 되고. 왜냐, 삼신할머니가 이 집에 애가 있나 없나 들여다봤을 때 애기용품이 있어, 이 집에 있나 보다 하고 스쳐갈 수도 있거든. 삼신할머니 바쁘시잖아. 아, 그냥 놔두고 자면은 이제 애가 생긴다라고 이제 그런 썰이 있는데. 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? 그렇죠, 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지, 그 집을. 그래서 애기용품을 애기가 없는 집에는 두시면은 안 돼요. 안 되시고, 안 되시고. 그리고 임신 준비하시기 전에 막 몸에 좋은 걸 드시잖아요. 근데 무턱대고 몸에 좋은 거라고 막 드시지 말고, 남자분들은 환기 달인 물을 적어도 세 달 정도는 드시고, 여자분들은 당기 달인 물을 적어도 세 달 이상은 드시고, 노폐물을 빼신 다음에 뭐 홍삼이 됐던 그런 몸에 좋은 것들을 섭취를 하셔야 흡수가 빨라요. 무턱대고 그냥 좋다고 막 드시면 안 됩니다. 일단은 이제 애기용품은 두지 마라? 두지 마라. 삼신할머니 그냥 안녕 하고 지나가신다. 선생님은 언제쯤 계획 있으세요? 저요? 저는 늘상 계획이 있습니다, 늘상. 근데 그 마음을 누구보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, 아이가 찾아와 주길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, 간절함 등들과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살짝 눈물이 났는데 또 울 것 같고. 근데 모두들 아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혼 부부들도 계실 거고, 아무튼 모두 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 정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